선수와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을 치릅니다. 이제 자칫 패한다면 이 본선 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. 밀집 수비 카타르를 깰 비책 찾아봐야겠죠. 정규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그제 열린 카타르와 바레인의 아시안컵 예선전. 카타르의 오른쪽 수비수가 허둥대다가 결승골을 내줍니다. 지난해 6월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카타르는 수비수를 많이 세우고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습니다.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인 최강희 감독은 공격 옵션을 놓고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동국의 경험이냐,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제공권이냐인데 움직임의 반경이 더 큰 김신욱의 선발 출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김신욱에게 수비수들이 쏠리면 측면 공격수들이 그 배후를 노릴 예정인데 대표팀에서 부진한 손흥민보단 지동원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. 선수 조합은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좋은 상태로 내일 선수들을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같은 전략으로 선제골을 뽑지 못할 경우 카타르의 밀집 수비와 공격 핵 소리아를 앞세운 역습 작전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. 어제서야 입국한 카타르는 공식 기자회견에 감독 혼자 나타나 시차 적응에 대한 불안함을 감추려는 모습이었지만 승리욕은 그대로 나타냈습니다.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중요한 고비처가 될 카타르전. MBC는 내일 저녁 7시 50분부터 이 경기를 생중계합니다.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.